교수님이 주시더라고요. 삼촌이 품이라고. 그걸 내 손에 쥐어준 이유가 뭘 것 같나? 진범 뒤에 날 죽이라고 사주한 배우가 있다는 거지. 약속이 들리잖아! 심적 동요가 시작됐다는 거네. 여기가 어디라고 하니? 고영수 의원 기사 쓰시려는 거 아니에요? 최 기자님 단독으로 한방 날리게 해드릴게요. 뭐라고요?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 제안받았어요. 유승재, 선배님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. 그럼 양 교수님도 지금 한 거야? 이에 형법 258조를 적용, 피고인을 중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.